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이엔 화초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화창합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요. 이제 바람도 선선하고 가을이 되고 다육이들도 좀 물들어가는 계절이네요. 여기 이 화분들은 은다육님 키핑장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한 박스 챙겨주셔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몽땅. 콩분보다 조금 더큰 미니 화분들인데요. 은다육님이 이제 지금은 재벌까지 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벌한 것들 저한테 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리를 좀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나하나 이 화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남 주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마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이제 그랬었거든요, 저도. 근데 은다육님은 화분 만드는 게 재미있다고 그러네요. 집안이 온통 다 늘어지고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제 은다육님이 화분 많이 주셨으니까 안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꽃그림도 있고요. 여성스럽게 나뭇잎 모양도 있고 하트, 통통하트라고 그러죠, 은다유님이. 저는 투박하게 만드는데 은다유님은 굉장히 또 여성스럽게 화분을 이쁘게 만드네요. 이렇게 이제 화분 만드시는 분들마다 다 개성이 틀려가지고 방법이 이제 색칠하는 방법, 꽃 모양 만드는 방법 다들 나만의 화분이기 때문에 다들 각자 개성들이 있어요. 또 분홍빛 다육님은 또 다육님 화분은 또 본인만의 그런 그 특이한 돌 화분이라든가 그렇게 나만의 화분들이 저는 이제 보통 색 아크릴 색칠을 좀 화려하게 하는 편이고요. 은다유님 거는 아기자기하죠. 화분이 색감도 저는 굉장히 화려하고 진한 색인데 비해서 여성스러운 이 분홍 색깔 또는 조금 그 진한 색보다 약간 연한 색으로 이렇게 다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적심한 애들하고 잎꽂이 또 1,000원짜리 그 다육이 심어주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이제 차츰 하나씩 심어주기로 하고요. 아직은 다육이가 제가 농장을 가서 사온 게 없어가지고 이제 농장 나들이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저희 집 이피리가 요즘에는 저를 농장에 데려다 줘도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온 애들이 없고 먼 데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은다영님 화분 보여드렸고요. 저 요즘에 지난 엊그저께는 그 난화분을 또 지인분이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관엽식물들 다 옮겨 심어줬는데 저한테 화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화분을 이제 찰흙 화분을 만들기 싫어하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요것도 그날 은다유님이 심어놓은 거 뽑아주신 거예요. 여기는 5층 탑이고요. 얘는 자보. 저희 집 자보 이제 몇개 있잖아요. 자보. 은다유님 화분에 심어준 거예요. 얘는 목대가 좀 있는 아메치스인데 이렇게 많이 크면 이쁠 것 같아요. 색감도 조금 지금은 빨갛게 그래도 들었는데 더 물이 들면 더 이쁠 것 같고요. 이렇게 작아도 목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키우면 이쁠 것 같고요. 다육이보다 키우기가 더 훨씬 수월한 게또 선인장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 요거는 그때 제가 엄청 크게 만든 사각화분에 2,000원짜리 선인장이 5개 심어준 건데 2,000원짜리가 이렇게 크진 않죠. 겨울에 심어준 애들이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화분에 꽉 찼습니다. 가운데 얘 비화옥은 올해 꽃도
세 개인가 이렇게 나팔꽃처럼 피더라고요. 얘는 은사라고 얘도 많이 컸습니다. 엄청 이거 한 배로 작았었거든요. 등심한 얘도 엄청 작았었는데 요 화분에서 아주 잘 큽니다. 그리고 이쪽에 화분은 이제 뭐 옛날부터 있던 앤데 그냥 이제 선인장 얘 옆에 거 보여주면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얘는 그렇게 가늘게 키만 크고 있네요. 그래도 햇빛에서 물이 이렇게 드네요. 선인장도 마블이라고 흔한 앤데 키는 많이 컸어요. 근데 좀 도톰하게 커야 되는데 웃자라 않나요? 물을 안 줘도 공중 습도만 먹고도 살아요. 선인장들은 그 근처에 뭐 수도가나 뭐 물이나 물가나 이런 거를 공중 습도를 자기가 갖다 먹고 살기 때문에 굳이 물을 자주 줄 필요는 없어요. 잊어먹고 있다 조금씩 한 번씩 주면 되더라고요. 잘 커요. 그냥 놔둬도 잊어먹고 있어도. 얘는 비모란 선인장인데 크는지 안 크는지 모르겠고 요 자구는 나왔네요. 이렇게 두 개가 자구는 나와줬고요. 키가 크든가 그러진 않고 자구 번식만 하는 것 같아요. 얘는 이 접목한 거잖아요. 얘를 이 대를 위를 잘라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는 물 들기까지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리대 직광에 내놓으면 탈까 봐서 지금 창가도 방충망을 지난번에 창가 방충망 열어놨더니 탔어요. 그래서 창가도 방충망을 열어주고 이제 열어놨다가 닫아주고 또 거리대에 내놓은 다육이들도 모기장을 두 겹씩 해서 그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물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몸을 보호하다 보니까 한번 타면 회복이 어려워서 저는 화상은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모기장 한 겹을 해줬더니 그 속에서 라일락이 좀 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두 겹으로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냥 거리대에 뭐 차광 안 해주고 내놔도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쯤은 이제 모기장 저도 걷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물들이고 예쁘게 기르세요. 다육이들 이제 좋은 계절이 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